미남점 아니야 미남점? 국물이 끝내세요. 좋은 말로 할 때 치다. 왜야? 나 오늘 라이브를 또 오랜만에 켰네. 근데 그거 뭐 잘못이야? 아 이태원 클라스. 아 맞다, 오늘 진짜 중요한 장면 나온다 했는데. 오늘 그 장 회장 오늘 죽는다며. 네? 배달을 와? 내가 방송을 하는데 배달을 와? 여기 흰색 선 보이지? 여기에 이걸 맞춰야 돼. 그래야 좀 멋있게 나오거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정상인 에드머입니다. 오늘 제가 엽기 떡볶이에서 짜장 떡볶이가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. 이거 언제 나온 거야 근데? 새로 나온 거 맞지? 자, 이제 주문을 해봤는데 엽기 떡볶이 짜장맛 14,000원, 우동사리 추가 2,000원, 베이컨 추가 3,000원, 그래서 19,000원에 주먹김밥 2,000원, 총금액 21,000원에 배달팁 1,000원, 예, 최종금액 22,000원.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. 오 마이 갓, 완전 맛있게 생겼는데? 디테일 거 이거 핸드폰, 요즘 폰이 좋아, 스마트폰이. 자 먼저 나 우동, 이거 우동사리 넣은 게 제가 궁금하거든? 와 맛있다! 와 뭐야? 내가 엽떡 안 좋아해서 진짜 기대 안 했거든? 뭐야? 뭐야? 맛있다! 진짜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다 근데. 오 대박인데? 오 진짜 짱이다. 진짜 맛있다. 그 무슨 맛이냐면요, 소스가 확실히 짜장만 맞고, 뭐라 해야 되지?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켰을 때 매콤한 그 쟁반 짜장 있지? 그런 맛이거든? 오 맛있다. 주먹김밥 귀여워. 인정 진짜. 베이컨 추가도 잘한 것 같아. 베이컨이랑 잘 어울린다. 내가 원래 엽떡류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? 이건 맛있다. 이건 진짜 맛있다. 이거 우동사리 꼭 추가하십시오. 여기에다가 짜장면 먹는 것 같아. 개꿀딱진데 이거 진짜로? 이거 우동사리가 진짜 박세로이의 한 수다. 베이컨 하나 올려주고, 떡볶이 하고, 뭐야, 양배추? 양상추? 해가지고, 냠! 우동사리가 진짜, 좀 맵다, 맵긴. 확실히 엽떡이라 그런지 매운맛은 버릴 수 없나봐. 버려도 되는데. 치즈랑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? 치즈가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치즈 추가하셔도 될 듯. 아 우동사리 두 개 추가해도 되겠다 여러분. 아 우동사리 먹을 때 진짜 그냥 스타 짜장 먹는 느낌이에요. 아 소스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. 이거 이제야 만들었대? 단무지 깝시다. 엽떡엔 단무지 빠질 수 없잖아. 단무지 왜 이렇게 커? 왜 이러냐. 이게 매운 거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긴 해.
근데 확실히 일반 떡볶이에 비해서 금방 물리는 건 있다. 아무래도 짜장면이 좀 느끼한 맛이 있다 보니까 이거 매운맛 조절 안 되냐고. 내가 봤을 땐 안 되던데? 메뉴에 아예 없던데? 짜장맛 고르면 그냥 끝이던데요? 아닌가? 내가 잘못 그거 알고 있나? 치다! 어? 여기 점 있는 거 그 미남점 아니야? 미남점? 그러니까 나 엽떡류 떡볶이 진짜 싫어하잖아. 괜찮아 이거 진짜. 국물이 원래 엽떡보다는 확실히 국물이 좀 다 먹을 수 있냐고 이거? 이 정도는 나 라면 네 봉지 먹은 사람인데. 잠깐 내려놓을게요. 손 양손 써야 돼가지고 무거운 게 아니라. 왜요? 나가시게요? 다시 돌아오세요. 좋은 말로 할 때. 안녕. 아 근데 이거 괜찮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떡볶이 국물에 냠. 확실히 잘 만들었다 진짜로. 근데 이번엔 칭찬 한번 해줄게. 칭찬 한번 해줄 테니까 다음에 광고 죽이다. 이제 이거 없어도 되겠다. 별로 안 뜨거워가지고. 힘들었네. 싱겁다는 평이 많다고? 어? 나는 안 싱거운데? 와 이게 인생이다. 이게 행복이다. 이게 나라다. 베이컨 3장 겹쳐 먹기. 근데 진짜 우동사리 때문에 떡볶이 국물 좀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. 이거 가만 보면은 중간중간 고춧가루들이 꽤 있거든. 그 매콤한 짜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. 베이컨은 추가하지 마세요. 딱히 잘 어울리진 않네. 근데 우동사리는 반드시 추가하세요. 17분 내로 먹방 끝냅니다. 이태원 클래스 봐야 돼가지고. 아 오늘 장회장 어떻게 될까? 난 장회장 첫 화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너무 사람들 막대하잖아 장회장. 그 사람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. 장회장은 세상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이야. 내가 좀 알려줘야겠어. 나 바세로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이소 장회장 다 싫어한다고? 죄송한데 장회장도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는 사람인데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얘기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?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? 근데 왜 제목이 이태원 클라스야? 이태원 클래스 고몽님 채널에서 요약해놓은 거. 고몽님 채널 아닌가? 맵기 어느 정도 되냐고? 아니 맵기는 그 그냥 엽떡 제일 순한 맛. 양은 똑같아요. 어묵을 빼고 떡 좀 더 넣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나? 나 어묵 싫어.
맵기 조절되나 다시 한번 봐볼게요. 이게 메뉴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엽기 떡볶이를 주문을 해. 그럼 안에 들어가면은 매운맛 선택에 짜장맛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짜장맛에서 맵기 조절은 안 된다는 말이야. 그냥 제일 아래 등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엽떡보다? 나는 맛있지. 나는 그냥 엽떡보다. 나는 그냥 엽떡을 안 좋아해. 그래서 난 이게 좋아. 아 이거 동수 줘야 되는데. 동수야. 예인님. 너 짜장떡 너 매운 거 못 먹잖아, 동수야. 너 그러면 짜장떡볶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이거 바닥에 던져 놓을 테니까 먹어. 그 엽떡 포만감 좋은 것 같아. 이거 솔직히 한 6명에서 먹어도 배불리 먹거든. 또 손이 또 계속 가네. 근데 그런 거 뭔지 알지? 배불러서 먹기 싫은데 손 좀 가는 거, 그게 진짜 맛있는 건가? 그래서 또 사 먹기 싫은데. 자 여러분, 오늘 제가 이렇게 엽떡에서 새로이 나온 짜장 떡볶이 먹어봤는데, 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런 엽떡류 떡볶이 좋아하지도 않고 엽떡은 더더욱 안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뭐 좀 꽤 괜찮게 먹었어요. 꽤 괜찮게. 1년에 한 번 정도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, 내 돈 주고. 근데 자주 시켜 먹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. 근데 그건 있어요. 이거 자체로는 맛있었는데 짜장 떡볶이는요 이 주먹밥이랑 좀 별로 안 어울렸어. 내 의견에는 그 일반 매콤한 떡볶이는 이 밥이랑 어울리는데 짜장 떡볶이는 좀 덜 어울리더라.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멋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크라이만.